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이제 지어올 때도 됐지 싶은데. 뭐 이달에는 이 마지막 주에 어떻게 또 자리가 하나 나서 뭐 딴 사람 찾을 거 없이 그냥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 기도 마치고 갈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저 누군지는 아시지? 뭐 몰라도 되고 뭐 그죠? 모르면 서로 알아가면 되고. 자, 저는 마진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베드로 후서의 2장부터입니다. 2장. 제가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하는 중에 이걸 사실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1장을 건드리다가 거의 다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는 실은 2장을 해주고 싶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미루다 미루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제 결국 포항에서 하네요. 예, 복 받으십니다. 뭔 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 그죠? 예.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교사들이 실존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사실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가르침들과 심지어 수많은 기사들 뭐 온갖 것들에 마주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몸에 그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다 먹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음 빕니다. 살이 쪄서라도 죽을 길 아마. 에? 왜냐하면 저마다 다 적합한 양이 있고 또 적절한 용도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너무 많이 보면 여러분 감정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뽑아내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을. 아침 드라마는 썽을 뽑아내고 봄아 썽 나라고. 그래서 막장 아닙니까, 막장. 여보, 나 여보와 헤어져야 돼. 이 사람하고 만나야 돼. 근데 따당 알고 보니까 지 이복 동생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감정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속이 상합니다. 적당히 드셔야 돼요. 좋은 음악도 적당히 즐겨야 됩니다. 예.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배웠으면 쉬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불쌍한 아들 그죠? 뭔 죄가 있노? 기계도 아니고 미친듯이 배야. 머리 터질 때까지. 으잉! 그렇게 해놓고는 대학교 가면 쉬는 줄 알았더니 더 해. 직업전선이 다가오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실망.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선당 마오마 실락해. 그죠? 하도 배아 쌓았디 이제 성당에서 안 배울락해. 그렇게 뛰면 어디 됩니까? 야야야 저 용한 사람 한 명이 딱 해. 그래 요런 흔들만 막 그거 가가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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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하고 앉았다. 팀이야 애가 대학 교수 마누라는 사람이. 응? 아니 대학 교수 마누라가 어디고 대학 교수가 그가 그 카운 잤어요. 에? 김혜야 얘가 그 말하는 게 진짜 감사. 그런 모든 것들이 짬뽕된 데가 또 여기 모여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성령 기도회에서 그런 오류들이 많이 일어나서 한때 성령 기도회가 일종의 박해 비슷한 걸 받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뭐랄까 그 유명세 반대되는 걸 뭐라고 하죠?
악평이 일종의 그런 악 뭐라 그건 뭐라고 하죠 그 악평 맞나요? 하여튼 유명세에 반대되는 거 악명세 뭐라고 하지 갑자기 한글이 생각이 안 나나? 말파마 스페인어로는 그건데 이 또 병 시작됐다 이거 한글 생각 안 난다 큰일 났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직까지 그게 남아 있죠. 자 우리는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영적인 가르침을 들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무턱대고 그걸 다 들었다가는 그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 구분도 안 되고 실컷 드러났지만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덜컥 만난 것 같고 그래 역시 신앙은 저래 해가 저래 집안을 일으키고 저래 돈을 많이 벌고 저래 병을 다 고치가 그래 이 지상에서의 유토피아를 살아야 되는기라 하고 앉았는기라 팀이야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 가라고? 예수님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이런 그런 분별에 있어서 특화된 사도겠죠. 이 베드로 사도가 성격이 좀 급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단을 이끌면서 사실 숱한 장이라는 위치는요. 저 뒤에도 성령회의 장님이 계시는데요. 속이 한 10번은 썩어야 장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거든. 암만 어떤 공동체 잘한다 해도 꼭 한두 명은 속 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꼭 그래요. 그래서 주임 신부님들이 단명하잖아. 뭐 교구 신부의 꽃은 주임 신부라고 딱 일찍 죽기 좋습니다. 맨날 신자들하고 만나가 술 수십 묵지. 어? 그것도 술 수십 모만 뭐 좋은 얘기만 하나 한 잔 더 가면 또 이제 지그 속상한 이야기 다 꺼내놓는다. 그럼 그거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찍 갑니다. 주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뭐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이런 거 많겠지만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한 분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그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있던 성당에 이제 교리교사를 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에 좋은 추억으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맛있게 물에 한 그릇 하고, 에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를 다시 데려다 주시는데, 안 그랬으면 더 오래 있었을 건데, 이제 2시에 또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고, 참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부를 왜 찾을 것 같아요? 다 지 속상해가 찾아. 뭐 꺼내놓으려고, 뭐 토로하고 위로받고 하려고, 지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막 꽉 차있는 걸 다 꺼내놓으려고 만나는데, 아이고, 우리 형제님은 조화가 내 차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하면서. 왜냐면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어? 뭘 좋은 추억을 나누고 아름다운 걸 나누라. 그런 건 전부 다 지 좋은 친구만 찾아. 뭐 집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고 제일 친한 친구만 찾지 신부님 안 찾아요. 신부님은 술 갖다 주러 찾지. 술 같이 묶이나 갖다 주기나 뭐 그죠. 자 이제 슬슬 본론을 들어가 볼까요. 뭐 표정들이 뭐야. 어째야 될지 모를 표정들을 다 짓고 계신지 모르겠다. 익숙하잖아요 저하고 그죠. 뭐 한두 번 해봅니까. 아니다 한두 번 안 해봤다? 짜들 얼마 안 했다 그죠? 두 번 했다 두 번 제 특강. 자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장으로서 분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 분별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주고 그 길을 잘 따라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1장에서는 이제 이런저런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것들을 분별하시라 그러고 나서 이 2장부터는 그에 반대되는 것들 그리고 3장에서는 주님의 재림까지 다룹니다. 오늘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발해 봅시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왜 제단 위에 재물을 얹어놓고 누가 하느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나 한번 대결해보자 해가지고 거짓 예언자들이 했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해놨잖아. 근데 그 예언자 제대로 된 예언자가 하느님 가 이렇게 불이 빡
물론 오늘날에 뭐 그런 불이 내리고 뭐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예. 하지만 실제적인 내적 작용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불을 확실하게 당기는 일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하는 그 엠마오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무엇을 끌어안으려고 마음을 열고 있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돼지 목에 진주란 말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돼지한테 진주를 딱 채워주마. 나한테 이런 진주를 선물해 주다니 고마워 갑니까? 아이마 갑니까? 절대 고마워 않게요, 그죠? 그래, 채워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신자분들한테는 질문을 단순화시켜서 해야 돼요, 그죠? 네. 맞나 아이가? 가면 아이다. 안 가고 뭐 자 우리 4대 교리 뭡니까? 가면 몰라. 자극했잖아. 우리는 성당 마음은 이제 안 배울락해. 하도 많이 배워가. 근데 참된 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이 지식이라는 은사는 우리 구원에 관계되는 것을 끌어당기는 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식 그 자체를 선물받기보다 지식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어떤 갈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낚아채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누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신기했던 건 제가 강론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요, 제 앞선 선대 주임 신부님 가운데 한 분이 와 정말 흡해디비질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초등학생들 앞에서. 초등학생들 앞에서 신학 논문을 읽고 있는 그런 수준의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고문이야, 고문. 그러니까 애들은요 집중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라 뭐 여러분이라고 뭐 집중력이 엄청 대단할 것 같아요. 좀에 재미없으면 자쁘고 뭐 아니면 또 요새는 휴대폰이 좋아가 금방 요 요래 갖고 뭐 어? 요새는 앱 그 요 애플에도 고스톱이 깔려요. 내 얼마 전에 깔아 하다가 엄마야 이거 중국비겠다 싶어 얼른 지웠다. 신부 똑같아. 그래 게임 중독됩니다. 잘해야 돼요. 특히나 사행성 게임 뭐, 자 옆길로 가지 말고 다시 본길로 돌아옵시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자 강론 강론 신부님 강론. 예? 예, 각자의 내면 안에 어떤 게 들어있고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근본 목적 자체가 참된 하느님에 대한 갈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면 여러분은 앞에 강사가 그 어떤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들을 만한 요소를 캐치해냅니다. 아 맞아, 저건 왜냐하면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왜냐하면 군중을 앞에다 놔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고 만약에 그걸 지속적으로 할 때는 여기서부터 반응이 와서 그 사람이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라도 앞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는 그래도 들을 만한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갈망을 지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초등학생한테 신학 그걸 하고 있던 그 신부님한테 내가 학을 띄었지만 어떤 신자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신부님 강론 너무 잘하지 않나. 네, 그 얘기를 듣고 아 역시 하느님은 신비롭구나. 하느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구나. 물론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이들이 그 동일한 강론이나 특강을 통해서 내면에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몇 명이라도
듣고 바뀌도록 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원래 신앙 자체가 탄탄해서 그릇된 가르침이 들어와도 이미 자기 안에 면역 기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순진한 신자들, 초보자들, 그리고 여전히 세속적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이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만날 때 엉뚱한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가다 가다 보면 뭐 사주팔자는 기본이고, 예, 그 뭐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바로 갈리는 거예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한 분은 다행이야. 예. 근데 하다못해 신문기사에 오늘의 운세라도 한 번씩 눈길이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궁금하거든. 그게 인간의 호기심이거든요. 자,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그래서 그 옛날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순간, 자 오늘 이 순간은 아니죠, 이미 이 순간 자체도 이 예수님 사후에 겨우 한 몇십 년 지났을까 말까 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벌써 2000년 전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상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름다운 가르침을, 진실된 가르침을, 또 누군가는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이단의 궁극 최종 목적지는 파멸입니다. 그걸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이 그나 우리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고 앉았습니다. 누가? 천주교 신자들이. 그것도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 스님 가르침에도 좋은 거 많잖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우리 인격을 수양하는 가르침, 인내를 키우고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가르침에는 얻을 게 있지만 궁극적인 교의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나 하느님에서 오는 은총이나 아니면 뭐랄까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한 부활과 같은 가르침이 전무해요. 거기에서는 자기 해탈이 주예요. 자기 해탈, 자기의 인격적 완성을 도모하고 도모하고 도모해서 이 피라미드의 극단에 오르는 게 짱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피라미드가 존재하느냐?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저마다의 탤런트를 다르게 주시니까, 누구에게는 다섯 탤런트를, 누구에게는 두 탤런트를, 누구에게는 한 탤런트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다 다르고 다 역할이 다르고 능력치가 달라요. 하지만 저 밑에 있는 사람도, 가장 높은 데 있는 사람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톨릭 신앙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한 측으로 빠져들다 보면 바래바래 묵주기도 외워야 된대, 그래야 좋은 신자 된대, 평일 미사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면 좋대, 할 수 있으면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대, 가래,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옳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불가에서나 그렇게 우리를 수양하고 극단에 다다라서 우리를 구원, 그러니까 그 끝에 이 열반에 이른다는 그 가르침에 동화되는 거지, 우리는 은총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 회개 안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중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그 깨어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감 잡히십니까? 이거 중요한 게인데 이걸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초보자들, 예비자들한테도 가르칠 때도 마치 자기가 있는 데가 엄청 높은 데라서 너희도 그리로 올라와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식의 가르침을 전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 막혀요. 자기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마라톤 42.몇 킬로를 달리는 사람인데 그 기술들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예비자는요,
성어만 잘 연습해서 완성하더라도 구원에 다가설 수 있어요. 자기가 근데 벌써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해온 사람은 자기가 늘 하는 걸 한다고 칭찬받진 않아요. 오히려, 자,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신앙에 이제 금방 들어선 사람이 만약에 성당 안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나 맡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내면에서 뭔가가 커지고 깨지는 한 걸음 나오는 진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헌데 이미 성당 안에서 30년을 40년을 봉사해 오면서 정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다 맡아서 한 사람 있죠.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하느님에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봉사직을 더 맡는 게 아니고 있는 봉사직 끊어야 됩니다. 감 잡히세요? 그게 자신을 올바로 깨고 다시 하느님 안에서 자기를 정돈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훌륭한 한 걸음을 나아가는 순간이라고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구원으로 사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기뻐요. 빛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눈이 빛을 어떻게 더 받아들일까요? 더 받아들여요. 더 많이. 하느님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참됨이고 진리고 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의 내면은 더 안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게 당연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더 많은 시련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 시련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더욱 행복해진다고요. 하지만 이단으로 이끄는 이 파멸을 가져오는 그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을 끄는데 일순간의 만족감을 주지만 그들의 최종 방향은 파멸입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명예와 혹은 또 뭐 심지어는 돈에 대한 욕심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면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습니다. 우리 보통 사기꾼들이 다 그래. 큰 사기를 치려면 처음에 한두 번은 진실해야 돼요. 내한테 10만 원만 맡겨봐라. 내 요거 100만 원 뿌려줄게. 하면 그 처음에 몇 번 100만 원을 돌려줘요. 맞다 가있겠네. 내라도 사기는 그래 치겠다. 처음부터 큰 사기 내한테 천만 원만 맡겨봐. 내 그거 이렇게 해줄게 하면 사람이 섣불리 그거 안 내요. 왜 믿으라고. 그래 처음엔 작은 단위로 시작을 해. 그래서 한 두세 번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고라고 난 뒤에 뒤통수를 크게 한번 딱 때리고 기쁘지. 머리 좀 옮기라. 지금 벌써 여기 걸린 사람 몇 명 있을걸? 이자율이 15%래. 세상 그런 게 또 있겠나 싶어갖고 얼른 투자를 하고 막 친구들한테도 전화해갖고 야야 내 좋은 데 알아놨다. 세상 이자율 15% 준 데가 어디 있어요? 뻥이지. 심지어는 은행도 속인데 좋은 투자처럼 하면서 원금은 보장된다 했는데 그 회사 자체가 망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거 나중에 어디서 왜 찾노? 그렇다고 은행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알아서 하시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어둠의 수단은 처음에는 달콤함으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지 잘 알아요. 그게 이성이든 명예든 돈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요.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몇 번 미끼를 던져보면 아는 겁니다. 이 사람 주변에 돈을 던져보고 명예를 던져보고 권력을 던져보고 또 자기 건강 챙기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자기 미모에 대해 집중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훅훅 던져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어딘가에 반응을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는 관심 없어. 지금까지 돈 아쉬운지 모르고 살았고 그냥 돈은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생각해. 근데 자존심 하나만큼은 이 사람에게 철두철미한 기야. 자존심은 절대 못 놓치는 거야. 그래 누가 나한테 뭐 꼬로만 말 한마디만 했다
그라마 절천지 원수되는 겁니다. 이게 한 20년 동안은. 왜? 20년 뒤에 내가 죽거든. 나도 이제 한 60대쯤 돼가 이제 그때부터 원수지기 시작하면 80대 되면 내가 갈까 아이가. 제발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를 올바로 분별하십시오. 우리에게 마지막 목적지에 대한 갈망이 잘 잡혀 있을 때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훅 들어오는 가르침들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분별력을 여러분이 갖추고 있지 않을 때는 달콤한 말에 끌리게 돼요. 사탕 발린 말에. 아시겠죠? 네.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빛에서 돌아서서 어둠으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파멸의 노선의 여정에 서 있게 됩니다. 이건 병신도건 수도자건 사제건 추기경님이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그게 우리가 병신도의 위치라서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어떤 유혹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위치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를 갈망하기 시작하면 이미 파멸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고, 내가 뭐 주교님이고 추기경님이야 뭐 그까진 가지 말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니까. 내가 신부라. 신부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아까 내 얘기했는 거 맹키로 고스톱을 한번 쳐보이 재밌어. 요걸 한두 번 쳐보디만은 진짜 돈 걸고 한번 쳐보고도 싶고,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하이킨에 스키 타러 간다는 핑계로 저짝 강원랜드 가가가 요것도 한번 땡기보고 싶고, 어새는 저 뭐 외국 여행을 자주 간다 카이 중국 마카오 성지순례 간다 캐놓고는 밤에 호텔방에서 쏙 나와가 그 호텔 밑에 있는 요거 땡기는 데 가고 한번 땡기고도 싶고, 오히려 잘할까이. 정말 순진하게 성지순례 간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 간에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깨어있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빛에, 그분의 선에, 그분의 진리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 일단 파멸의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헌데 이 나쁜 놈 인간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그 갈망을 키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아직 안 오실 건데, 사람이요 한번 헷가닥 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머야, 요 내 원래 저는요, 자 또 변명을 해야지. 고스톱을 칠 줄 몰랐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아세요? 볼리비아 선교사무 가서 배웠습니다. 그 신부님들이 한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세 명 모이면 같이 TV를 보거나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놀이로 각자 앞에 그 돈통 한 개씩 놔두고 그 돈이 절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면서 고스톱을 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초짜 신부고 나는 저는 원래 고스톱 같은 걸 별로 안 치고 싶었는데, 그런데 가갖고 같이 살아야 된 게 그 형들하고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치다 보니 재밌어. 딱 싸는 그 기분. 어? 내가 갖고 있는 패를 상대가 딱, 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한참 잊었어요.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애플에서 자기 정책으로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규제가 걸린 겁니다. 옛날에는 고스톱이 이 아이폰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얼마 전에, 이거 내 무슨 광고하는 거겠노? 치지 마세요. 뭐, 알아서 하세요. 자. 근데 얼마 전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깔아보고 한두 판 쳐봤는데 이게 뭐가, 이게 가짜 돈이지만 뺏기 성질 나더라고. 그죠? 그래서 다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다 보이긴 해. 이게 끌리고, 요즘 아이들 게임이 위험한 이유가 사행성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정당하게 뭐 이렇게 막 막 몬스터 죽여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 레벨을 조금씩 올리는 정도면 순진한 게임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상자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딱 뽑아서 느끼는 그 희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쉽게 중독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게임을 써서 제가 석사 논문을 게임을 썼거든요. 이게 게임 자체는 죄가 없어요. 게임은 오히려 놀이 활동에 아주 아름답고 조력하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학생들이 딴 데 나가서 놀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성당에서 놀았어요. 오늘 안 그래도 그 학생 시절에 그 교리교사를 하던 그 형제님을 만나갖고 참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그땐 그랬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때는 학생들이 놀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노예가 성당에서 놀다가 신학교 같은 거 같이 준비하고 또 노래방 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 어디서 놀 것 같아요? 어디서 놀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 그 우레탄 깔린 그 놀이터 가고 같이 놀까요? 아무도 안 가요. PC방을 가거나 집안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 자체를 막으면 큰일 나요. 애들 죽어봅니다. 숨쉬를 마지막 숨구멍을 막아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게임을 막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도 편달을 잘하고 제한을 걸어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느 시간까지 그리고 그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제한도 잘 걸어야 돼요. 야 지금 여기서 멈춰보마 자기 그 게임에서 탈퇴되고 야는 마치 사회에서 도태된 듯한 느낌을 느껴서 자살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야 시간 됐어 끊어 이게 아니고 어떤 게임은 몇 판을 하고 끊든지 어떤 게임은 몇 시에 끊든지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 거 함부로 끊어보면 아 자살을 보면 돼 진짜. 지금까지 지가 쌓아온 게 신뢰도가 있는데 사회관계가 그 안에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야 게임하지마 하고 탁 끊어보면 아 미쳐봅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일에 열심하다는 신부도 특강을 그래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한다는 신부도 어느 순간인가 그 게임 한번 잡았디마 엄마야 새벽 1시까지 게임하고 있는 기야. 무슨 말이죠? 하느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세상적 욕구에 희끄덕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세속적 욕구와 세속적 재미에 빠져서 하루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는 지웠습니다. 왜요? 아! 했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들면 자기 스스로는 못 끊는 중독 상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중독될 만한 거 건강에 대한 집중된 관심도 마찬가지고 험담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이게 에? 저 담배 안 핍니다. 얼굴은 한 10년 핀 거겠지요. 담배는 안 핍니다. 술은 옛날에 마시다가 요즘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뭐 같이 올려서 맥주 한 잔 정도밖에 못 마십니다. 뭐든지 중독되어 간다는 겁니다. 참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길이 아닌 다음에 이 세상 안에서의 어떤 위치들은 우리를 중독시킨다는 거예요. 이 뭐야 영화를 보면요 꼭 악당이 나오잖아요. 그 악당들의 공통된 특징은 어딘가 하나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든 그게 돈이면 주로는 다 돈이에요. 돈 벌려고 그 짓을 해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어떤 권력에 대한 욕구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신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파건 좌파건 아니면 어떤 사상에 그 어벤져스의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의 타노스라는 그 얼굴 보라색 가가 갖고 있는 가는 언뜻 듣기에는 이유는 있어 보이는데 어떤 생각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영화를 안 보셨구나. 저도 엔드게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인피니티 워는 봤고 그 교구청에 있을 때 신부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봤습니다. 재밌대요. 영화 안 본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안 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번의 엇나감의 파멸의 방향으로의 뒤틀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일시적일 때는 돌아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파멸의 길을 한참 걷다가 이런 종류의 특강의 기회를 통해서 아 하느님이 계시구나 하고 틀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다? 오래 안 가. 왜냐하면 나에게 악습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환경 자체를 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돈하고 끊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푹 빠져 있으면 한순간 하느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의 의지가 또 무너지고 내가 꾸준히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뭐라도 되겠지 나 이제 벌써 새 사람 된 것 같아 하면서 쓱 나갔다가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악한 영 일곱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지독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감 잡히시죠? 이게 차라리 돈이나 뭐 술이나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는 거면 아,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보이고 있다 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과를 나타내고 부딪히고 파괴되거든요. 여러분 돈에 미친 듯이 환장해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중독되다가는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미친 듯이 싸우기나 아니면 칼부림 함 나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사기를 함 당해갖고 갖고 있던 돈을 한번 훅 털리거나 무슨 수가 나도 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깨달아요. 물론 깨달아야지. 또 재기의 기회를 딱 노리고 있다가 내 고수업 칠 때 맹키로 어느 날 한날은 우리 고수를 딱 만나마 한 판에 파이브고 맞아가지고 훅 털리. 그때 딱 내려놔야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런데 새벽 12시에 또 충전 한번 딱 해가 또 도전하는 이게 그게 중독 상태인 거죠. 차라리 그렇게 후드를 맞으면 괜찮아요. 영적인 질병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 내가 하느님보다 뛰어나다는 나 자신의 확신, 나의 합리적인 이성이야말로 세상 그 어느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사고체계라는 자신의 교만, 이 영적 교만은 답이 없어요. 답이.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건 죽기 직전까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지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걸 언제 알까요? 죽고 나면 알겠지. 죽고 나서 이게 무엇이로 하면 알겠지. 네? 하느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그 구름은 내가 구름인 줄 그냥 무슨 성경 말도 안 되는 구라 쳐놓고 있노. 사람이 어떻게 뭐 손오공도 아니고 근두운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뭔 놈 구름을. 근데 그 구름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을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나의 눈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마치 구름처럼 빛나는 구름처럼 보이는 그 장면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이를 갈고 가슴을 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할 때요. 이단의 가르침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가르침들의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나? 아니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지성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린 심지어 자 여러분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 핏줄이 어디를 통해서 흐르고 그 모세혈관이 어디를 통해서 흐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 뼈는 몇 그램이며 그 뼈의 단면 속에 그 안에 골수는 어떤 영역까지 차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린 심지어 우리의 몸 하나도 몰라요. 나는 머리를 혼자 깎으면서 이 뒷머리가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 언제까지?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까지는 힘들어요. 혼자 머리 깎기. 근데 이제 지리나가 잘 깎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게 웃어서 뭘 참고 있노. 머리 삐뚤삐뚤하지요. 안 믿어. 그거 또 새로 강조하러 알아요. 네. 나도 그걸 보는데 와. 안 믿어. 나도 그걸 본다 할게. 안 돼. 그래서 가끔씩 미용실에 가야 되는데 이 머리를 대고서 깎았거든요. 포항에 이렇게 똑같이 깎아줄 때가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나 있으면 알려줬어. 백헌 머리 깎는데.
나중에 몰아서 질문하시면 돼요. 개인적인 건. 자. 자, 그래서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이들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딴 건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라는 건 내가 저쪽으로 가는데 다리에 힘이 부족해서 쩔뚝거리다가, 쩔뚝거리는 것 자체도 하나의 오류고, 쩔뚝거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려는 목적 자체가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쓰러지거나 쩔뚝거릴 때 늘 우리의 힘을 북돋아줘서 똑바로 걷기 만들고, 쓰러지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십니다. 그게 하느님이에요. 근데 이런 나쁜 사람들은 방향을 바꿔놓는다니까요. 방향을. 우리 다리는 여전히 튼튼한데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세상을 향해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사악하고 위험한 짓인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갈망 자체를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지상의 구원에 고정시켜 놓는다니까요. 야, 니 내 말만 믿으면 니 허리 낫는다. 에? 야, 니 내 말만 믿으면 너 자식 성공해. 서울대 가. 이 딴소리를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내적으로 저항하십시오. 안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신앙과 현세적 복을 무조건 이퀄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신앙을 가졌을 때 현세적으로 복을 받느냐? 그럼요. 그건 맞죠. 근데 무조건 그걸로 끝나느냐?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일꾼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먼데 빠졌어. 머리는 똑똑하이 해가. 그래가 주인이 언제 오는지 언제 가는지 시간대를 벌써 다 파악했는 기야. 그래 올 때쯤 되마 오셨습니까? 일한 척 합니다. 가쁨아, 내가 이 짓 하려고 내 왔나. 똑똑하고 못됐어요. 성실한 사람은 자기한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우직하고 꾸준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더디지만 성공해요.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일을 똑바로 하는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가게에 가보더라도 어떤 가게에는 가면 늘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시서. 비록 뭐 음식이 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그 친절이 꾸준하고 진실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그걸 써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때 빠진 주인이 하나 그 자리 잡고 있으면 물건이 좋아서 한 몇 번 가다가 그 주인 꼬라지가 비기 싫어서 안 간다 할기네. 성경 기도해도 똑같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직하고 성실하여 춤도 우직하여 똑같이 꾸준하여 마 성실하여 하마. 당연히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오죠. 네, 저 성경 기도엔 다르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나요, 이 사제직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건 제 개인 통계예요. 제 개인의 임상적인 통계입니다. 이건 뭐 확실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당신은 신부님을 험담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런 거 조사합니까? 그 조사를 왜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보좌 때 활동하던 영역과 또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나날이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의 내면 안에 자리 잡혀가는 어떤 움직임의 방향성이 이 사제직을 무너뜨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핵심 인물들, 장군들을 이제 쓰러뜨리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사제들도 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오늘날에는 더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이 교회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자리가 바뀌든지 뭐 수가 나도 수가 나니까. 그리고 그
악평이라는 건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투덜거린 그 말은 반드시 장상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들어갈 때는 일단 기다려주지만 그게 몇 번씩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파견을 하고 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그 단계들이 너무나 빠르고 쉬워져서 무슨 인사만 나면 신부님들이 자기 직무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눈에 딱 보면 알잖아. 그죠? 이 심해졌어, 갈수록. 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무너질 때 그 일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집안에서 지 혼자 술 먹고 째리뽕 돼가지고 다음날 토하고 개안해고 해갖고 가족이 실망하는 수준하고 한 공동체 지도자가 무너져 내리는 수준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오늘날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이들의 행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나 바라보진 않죠. 저 사람이 지도자다 싶은 사람의 행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방탕함으로 드러날 때 거기에 같이 기대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쓰러집니다. 예언자들과 교사, 예언자, 교사라는 직분은 진짜 중요한 직분이에요. 우리가 마르타처럼 일을 하면 그 일의 수고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으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와 교사는 어떤 종류의 생각, 사상, 영의 흐름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훗날 거짓된 존재로 드러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멸망의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방탕의 시작점이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어느 구절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은 지금 잘 안 나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시작점이에요. 그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 명예도 권력도 다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누리려는 마음, 이 지상 삶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의 건강은 돌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상의 삶을 가꾸어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있으면 직장에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서 가족들의 생계를 잘 책임지고 또 아이들의 미래 학업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보다도 더 세상을 중요시하는 마음의 중심점이 옮겨가는 상황을 의미해요. 내 무게중심이, 자 보세요. 제가 이 책상하고 이 위에 마루하고를 같이 밟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마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책상을 치워도 저한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느님에게 뜻을 둔 사람은 세상이 훗날 사라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다시 언제든지 뭐든지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무게중심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훗날 사라질 때 나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훈련하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회들이 오늘날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하루 그냥 TV 보고 때우고 놀고 잡담하고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원한을 막 가중시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다시 나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되어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의 상황에 처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저 요즘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처음에는 한 30분만 하면 했어. 근데 요새는 이제 한 40분, 50분 걸어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팔굽혀펴기 할 때 한
다섯 번 하고 난 달달달달달달달달 팔이 떨리. 근데 이제는 한 열 개까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예전에 제 모습을 그냥 거울에 이렇게 막, 남자들은 거울 보면 그렇거든요. 여자들은 거울 보면 지가 못나 보인대. 이쁜 사람도 거울 보면, 요거 봐라, 요거, 이하노? 하면서 막 걱정을 한대. 근데 남자들은 거꾸로 해요. 남자들은 배가 두툼한데, 거울 보면 히맨이야, 히맨. 지가 지 거울 보면서 막 자족감에 맞고, 아, 요래 막 해본다 하겠긴 해. 그래, 딱 밀리는 게 근육이 아니고 살인데. 요래 하면 지금 이게 원래 근육이 빠방 티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밀리가 살이 티 나오는 건데 그게 근육인 줄 착각하고 있다 하긴 해.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이 지가 근육이 있는 줄 알고 누가 막 도전을 걸어와. 팔 실험 한번 하자고. 근데 가는 허리 빼빼하고 나는 막 근육이 이렇거든. 아니, 근육이 아니지. 그러니까 살이지, 살. 근데 간은 이소룡 근육이고 정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근육만 다 갖춰가. 그래가 빼빼 한기고 나는 물근육 물풍선 맨키로 빵 찔러뽕 물이 쭉 나오면서 열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둘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이소룡이 이기지.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 있다 하지만 그 신앙은요 구체적인 시련의 상황 그걸 마주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그걸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는 시련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점검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으니 실패해도 괜찮아요. 믿음 앞에서 쓰러져도 됩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자존심 좀 이상하게 한 사람한테 내 속에 품고는 막 미친 듯이 미워하고 있다가 어머 내 와이카노 내 와이카노 내 성당 생활 15년 동안 한 사람이고 내가 레지오 단장이고 내가 내가 뭐 장이고 내가 뭐까지 수뢰한 사람이고 내가 백날 해봐 소용없었던 게야. 지 수준이 딱 그런데 뭐 이해되지요? 네. 이해되심. 자,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그 참된 뜻을 밝혀서 드러내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참된 예언자와 교사가 있습니다. 참된 예언자와 교사는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은 쌍날 칼과 같아서 사람을 파고들어서 그 안에 있는 골수를 쪼개어 그 속에 숨어있는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떨 때는 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특강을 하고 나면 늘 사람들이 야 저 신부님 내 아나? 이렇게 합니다. 몰라요. 오늘 처음 봤잖아 우리. 어? 요 몇 분들은 오늘 진짜 처음 봤어. 저 여러분 몰라요. 어디서 하는지 모릅니다. 남편하고 싸웠는지 자식들이 유산 상속 갖고 싸우는지 뭐 속에 누구를 증오하고 있는지 내 우연! 심령술사도 아니고 그죠? 요래 보면 아나? 예수님은 요래 보면 안다 카드만. 저도 근데요 재밌는 게 이 신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오래 짜더라 오래 한 것도 아니라 내가 제일 젊더라. 예. 네. 근데 정말 사제로서 사람들을 정말 마주하고 그 내적 영역을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은 표정에서 사실은 여러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사람까지도 보니까 이 짱인 거지. 그래서 그들은 지어낸 말로써 여러분들을 속여 착취할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그게 명예건, 여러분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힘이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3자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건, 하여튼 뭔가 목적이 있어. 그건 착취예요, 착취.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을 끌어당겨 쓰는 거죠. 원래는 자기 몫이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고 성령의 몫이고 하느님의 몫이에요. 그걸 땡겨서 지한테로 끌어들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본질은 싹 숨기고 거짓된 위선에 빠져가지고 가식적인 말로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수도자의 부모님이나 신부님의 엄마라고 해서 그 신부님과 수도자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영성 있는 분이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그 영성이 고스란히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의 케이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케이스는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 말고는 다 인간적인 면에서 올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헌데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가 신부님 어머니인데 내가 그 신부님을 뭐 한다고 키운다고 하면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시는 분은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참 그래서 이 신부님도 고생이지만 신부님 부모님도 고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놈들이 다 그냥 데레사 씨, 로사 씨, 뭐 베드로 씨, 요한 씨 이래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신부님 엄마라는 타이틀이 늘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기도 많이 주소, 기도. 자,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여러분,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그들이 살고 이렇게 와서 판결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먼저 1심, 2심, 대법원 뭐 이런 판결들이 순차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당신의 판결은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끝나 있는 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그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길이 있고 저 가면 파멸이야, 죽어. 그리고 구원의 길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다? 우리의 응답인데 우리가 이 응답을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최종 결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뭘 쌓아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주일 미사 5번 거짓말 3번 5 빼기 3은 2 착한 놈 이래 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길을 바꾸는 순간 우리를 씻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신뢰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여정의 길이 있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파멸의 길도 꾸준히 그리러 가면 어떤 상태에 이른다? 중독 상태에 이르러서 돌아오고 싶어도 길이 너무 멀어. 이게 거짓말을 한번 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면 그 순간 쪽팔리고 맙니다. 맞지요? 근데 이 사람한테 구라치고 저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지 대학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 나왔다 하고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 대학원까지 나왔다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친구 모임에 떠갔더마 그 대학 똑같은 대학원에 지가 늘 구라친 그 대학원에 같은 학번에 사람이 뜩 나와 있는 게야. 나 당신 모르는데요. 이거 쪽팔려. 이거 쪽팔려. 그 쪽팔림을 다 감당을 하고 다시 진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요. 감 잡히죠? 이게 그만큼 심각한 일이에요. 선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느님을 알고 또 하느님의 삶을 훈련을 하고 기도 생활을 천천히 익히고 여러분 묵주기도를 뭐 내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건 나쁜 생각이지만 기도를 성실하게 꾸준히 묵묵하게 바치는 훈련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처음에 가다 놓는다 하면 이상한데 맞지 뭐 천지를 모르고 날뛰던 망나니 같은 놈의 인간들을 가다 놓는 게야. 어디 신학교 안에 그라마 왜 될 것 같습니까? 뭐 처음부터 송토스 도미노스 이카면서 기도 잘할까에
줄이가 틀린다 막 아자가 막 군기가 빼딱빼딱 막 졸로면 졸고 막 오기를 쓰고 막 깨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카다 막판에 자고 막 생 난리 북새통입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데 또 한 날은 풀어줬는 기야. 어? 맥치맥 있잖아요. 치맥 이런 날들. 어? 그래갖고 이제 골고루 물하고 치킨하고 맥주를 줬디마. 그 중에 또 술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술 좋아하는 친구들 다 몰아준다. 그러면 야는 진짜 제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 술이 여러 대. 내 영혼 우악. 참 에피소드들 많습니다. 그래 무슨 아들끼리 모여서 하면 재밌어. 역시 재밌는데 별의별 놈의 인간들이 다 있거든요. 뭐 남자들만 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 예. 네. 뭔 얘기하다 일로 왔노. 그래서 선한 습관을 꾸준히 쌓아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악이 심각하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뒤틀리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이 또 나를 올바른 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 만난 그 형제님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지닌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당에 안 나가면 불편해. 안 나가면 숨을 안 쉬는 것 같고 막 답답하고 그래서 버릇처럼이라도 성당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당에 나가면 뭐 듣겠습니까? 뭐 나쁜 소리 들까요? 예?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듣고 또 마음 다시 추스리고 또 정 마음이 이상하면 고해성사도 거뜬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늘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초짜 신앙인은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결심으로 와서 언뜻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가 걸어가던 길이 자기에게 남아있으니까요. 생생하게. 아시겠죠?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 전부터 이미 결론 나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저 어디 뭐 무슨 남양성모 성진가 가면 그 조각상 만들어놨다면서요. 어? 밑에 막 용이 아 했는데 쇠사슬 하나 뒤 관계가 뭐 있고 어? 묵시록의 여러 장면들을 그렇게 구체적인 모양으로 표현해 놨답니다. 자, 또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그 옛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결론을 내시는 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지상에서부터 어느 시점인가 때가 다다랐을 때 그들에 대한 결론을 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생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마무리될 때 결론이 나요. 우리는 원샷 원킬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뭐 카르마니 업이니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하느님을 알고 배워서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잘 잡고 깨어있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발 딴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가르침에 마음을 휘둘리지 말고 어? 하느님 외계의 나이가 있단 소리 하지 말고 좀. 자,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일곱 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본보기로 지켜준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그런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뭐더라? 언제였지? 하여튼 무슨 재난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원래 거기 가야 되는데 괜히 뭐 강둑 따라 묵주기도가 한번 마치고 싶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또 가봤더니 거기가 개판 나 있는 거지. 아마 그런 케이스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다 구원을 받느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 순교자가 없어야 되죠. 맞죠? 어떤 경우에 하느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이 도달할 수 있을 때는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그래 갔잖아. 그지요? 물론 남아있었으면 더 훌륭한 일을 좀 더 했겠죠. 그 나라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땅에
이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와 이 색다른 계기를 마련하는 그때 당시 연막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천주교는 몰라도 이태석 신부님은 아는 아이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고 저런 데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당나귀 가운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새끼 당나귀를 타신 거예요. 네. 필요하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니까 쓰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의 큰 그림을 모자이크 그림을 완성하는 용도로 다 쓰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왜? 다 아름다운 조각이니까. 누구는 먼저 추수를 해서 하늘나라를 꾸미는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가슴 아프긴 해요. 왜 이 얼라를 데리고 가시는지. 에? 근데 그 조각이 하늘나라에 당신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훌륭한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 지상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막 주도권을 쥐고 선한 이들을 막 억누르고 깔보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너머를 비춰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나가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구더기로 천더기 같이 살더라도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또 반대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말 그대로 이 거짓 예언자와 거짓 그 교사들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이 부당 이득을 취하더라도 그건 이 자기가 숨쉬는 고날까지라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둔 것이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근데 생각이 짧은 거지. 그래서 계속 사모온다, 루이비통, 구찌, 샤넬, 옷이 여섯부터 이까지 입고, 그런데도 주일에 입고 갈 옷이 없대. 어쩌노? 아,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보시죠. 이미 마음이 물들어가. 막, 엄마야, 오늘 뭐 입고 가노? 빨개 벗고 가라. 뭐. 하느님이 지어준 가장 아름다운 옷 아닙니까? 우리 피부. 그러고 남자들이 다 좋아할 기라.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일곱 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본보기로 이런 게 가능하다고, 당신은 전능하다고, 그리고 의로움은 이런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비춰주신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늘 부족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노아는 살려줬다면서 와 야는 착한한데 지기 뻗습니까? 노아는 살려줬다면서 와 이태석 신부님은 일찍 암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문은 또 그 나름대로 정당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밖에 볼 줄 모르는 짧은 시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 이상의 영역을 믿음을 통해서 정말 참된 빛을, 믿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 훈련이 좀 덜 되십니다 여러분. 마상교군가 어딘가 갔을 때는요 뭐 하면 막 무조건 아멘 해갖고 오히려 강의를 못하겠더라고. 여가 점잖고 좋긴 해. 할 말 다 하게 놔두잖아. 그죠? 괜찮아. 자,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던 의로운 롯은 구해주셨습니다. 아, 그 앞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내리기 작정을 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셨지만 그 안에 있던 의인은 뽑아서 구해내신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벌의 본보기라고 돼 있죠. 불경한 자들에게 내릴 벌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이 생각을 되새길 소스들, 그러니까 재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마누라 몰래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던 그 남자가 어느 순간인가 확 그게 드러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지가 깨달을 줄 알아야지. 근데 이 악한 사람은
네가 방법을 잘못 썼다 하면서 네 디디하이 해갖고 휴대폰 아무 때나 열어놓고 그 카이 마누라가 그거 알고 어? 네 밝혀내고 그랬지. 내 맨 키로 휴대폰을 두 개 사가 한 개 집에 놔두고 그거 뒷주머니 꽂아갖고 뭐 마누라가 보면 그거 쓱 주고 그러고 직장 가갖고 이제 우리 어? 어? 향수기하고 조곤조곤 하고 그러고 그거는 회사 놔두고 밤에 한밤중에 잔 새벽 3시에 문자 오면 아내가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하지. 디디하이 애가 그래 못됐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기 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어떤 악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자기가 보면서도 배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마음이 더한 어둠에 강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이 사람이 탐욕에 빠지고 웃어대요 웃어있어 웃으라고 안 깊게 웃어있어 사람이 탐욕에 빠지고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 현세의 삶에 대해서 더 나은 상태만을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할수록 진리의 길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류의 특강을 하면 그 공동체가 사실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맑아요. 괜찮아. 실컷 웃고 즐기소. 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는요, 가서 이런 종류의 특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훅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겁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삶을 여실히 드러내니까 이것도 뭐 한두 번 자꾸 찔러니까 아픈 게야지 속이.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그래야 된다 같겠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많은 공동체인 거예요. 뭔가 분파가 돼서 양자가 서로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신부님하고 대적해갖고 막 이 신부님을 몰아내고 싶거나 뭐 하여튼 종류가 뭐 해. 어떤 공동체는 뭐 애터미를 해갖고 막 사람들이 막 숱하게 걸려있거나 어? 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5% 고고 한번 땡긴다 해갖고 그거 벌써 돈 내놨거나 비트코인 한다 하면서 비트코인 뭐 몇 개 사놨기나 그런 게 다 있다 갈게. 진짜. 자, 사실 그 의인은 자 이제 의인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즉 거짓된 이들, 무도한 자들 그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무도한 행실들을 보고 듣느라고 그 의로운 영혼이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인들의 운명이에요. 이 지상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운명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실제로 보고 체험하게 되면서 나날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욕구가 될까요? 떠나고 싶어.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 왜? 하느님이 허락해야 가는 긴게. 그래서 뭐한다? 우리 갱상도 말로 젠디입니다. 젠디야 돼. 견뎌야 된다고. 여 또 서울에서 오신 분 계시구나. 어? 젠디야 돼. 견뎌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이 물과 기름처럼 어떻게 하면 더 하느님 가까이 머무를 수 있기를 연구하게 되고 그런 수단들을 즐기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부님이 강론을 잘하기나 못하거나 아무 상관없어. 왜? 미사 자체가 좋은데 뭐. 근데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저래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저 맞춤법 틀렸다, 맞춤법 틀렸다. 저 서론을 저래 시작하면 안 되지. 곡하고 앉아 넘기야. 뭔데 빠지가. 그 거룩한 시간 자체를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사람 성체조비실에 갖다 놓으면 제 얘기했죠. 주리를 틉니다, 주리를. 그래요. 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심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날까지 가둬둬야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고 이미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처분하셨고 물론 다시 부활해서 최종적인 심판에 기다리고 있어요. 연옥은 가톨릭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건 딴 거 아니고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내가 빛의 길이 있고 어둠의 길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빛은 바라보지만 나의 내적 영역, 영혼의 영역 자체가 아직까지 어딘가에 물들어 있는 상황일 때, 내가 심지어는 어둠에 조금 잠겨는 있지만 이제 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했어. 하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이 물들어 있는 영역이 물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빠지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현세에서 돈에 대한 욕구를 버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선을 실행을 하면요, 빠르고 쉽게 빠집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는 이 3대적인 교회 전통적인 세 가지 방법은 물을 빼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없애는 일이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건 오늘날에 더 중요한 가르침인 게,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남아둬라. 옛날에는 골골 하시다가 금방 가시고 해갖고 어르신이 짜들 없었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삶의 지혜를. 특히나 뭐 농경사회고 이러니까, 야야 저 그다음 내놓은 거 들어갈라, 비 온다 하면 비 와. 말을 들어야 돼, 어르신들의 말을. 근데 이제 안 그래. 어르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도 자기들이 어르신이라는 걸 거부해. 내 안 늙었다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어머야, 얼마나 무섭던데. 내 어르신 겠디마, 아이고 시모님 내 어르신 아닙니다 합니다. 어르신 아니 뭔데? 형님. 형님이란다, 형님. 언니야, 이모 갈까, 이모. 하기야, 요새는 전부 다 머리가 새까매가 다 이모다. 연옥이라는 영역은 우리 가톨릭교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 그게 마카베오 후서에 있잖아요. 그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근데 개신교는 그 가운데서 이제 여섯 권을 쏙 빼놓고는 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얌니아 종교회에서 결정했다고 전해지는,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반대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회의를 구축하고 그 결정을, 정경에 대한 목록을 히브리서로만 적힌 걸 뽑은 거기 그것만 자기 걸로 삼으면서 마카베오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영역이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웃긴 게 성당에 와서 돈 찍 내고 미사 넣고, 그죠? 지는 미사도 안 와. 어머의 기일이라고 지는 성당에 냉담 중인데 그래도 어머의 기일이라고 성당 와갖고 미사는 여는 게야. 근데 지는 미사 안 와. 엥가이 그놈의 기도가 어머니한테 가겠다. 미사 오는 인간도 없는데. 에? 뭐 신부님이 무슨 뭐 은행 출라분이라 갖고, 네 손님 뭐 김명환 씨 자 받아가 있어 뭐 이칼 줄 압니까? 은총이라는 건 우리가 그 정성을 드리고 내가 직접 그 미사에 참여를 해서 하느님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내가 받아서 내 원래 내 몫인 걸 전달할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안 가고 돈 찍냈다고. 그럼 뭐 한 돈 천만 원 여놓으면 다 되나?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없는 걸 자꾸 해. 무슨 놈 백일 미사? 이거 어디서 출처가 어디야 도대체? 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불가에서 무슨 백일기도 드리는 걸 여기 갖고 온 거예요. 해달라카 해주지. 교회 재정이 도움 되는데. 어?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뭐 49제니, 뭐 100일제니, 뭐. 자꾸 만들어. 차라리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희생을. 그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한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얻어내는 걸 바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사도신경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상의 영혼들은 연옥 영혼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천상의 영혼들은 여전히 이 연옥 영혼과 지상 영혼들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대테레사 성녀의 그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읽을 때 누구 덕을 보는 겁니까? 그 테레사 성녀가 쌓아놓은 덕, 자신이 체험한 그 탈원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한 서술, 그리고 그런 책을 남기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이 교회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수녀들의 시기와 험담과 비난을 감내해야 하면서 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 모든 덕의 결정체를 우리가 덕으로 맛보는 거잖아요. 그분은 이미 하늘나라 가 있는데 근데 그분의 성덕이 여전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준주성범을 읽을 때도, 십자가의 성요한의 책을 읽을 때도. 근데 또 어디서 이상한 책 읽어도 읽어도 책이 부족할, 아니 책이 남아도 올 긴데 교회에서 인정받은 책만 읽어도 어디서 이상한 계시 담긴 책이라고 들고 와갖고 이게 맞니 틀리니 알아주십시오. 아유, 저는 자매님, 저는 그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나에게 다가오는 독서와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판입니다. 마음 닫고 그런 책 읽어갖고 정신 상그럽게, 우리 경상도 말로 그죠? 정신 사납게, 정신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먼저 기초를 쌓아야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걸 분별할 수 있죠. 나 자신도 똑바로 서지도 않은 채 내 니 똑바른지 아닌지 분별해 줄게. 여보, 니 똑바로 서라. 니 와 자꾸 움직이노. 이렇게 하지 말고 지가 술을 끊어야지. 지가 그래 정신이 맑아져갖고 똑바로 서 있네 갈 거 아닙니까. 지가 뭐 자 그래서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이게 그래서 이거 다 이런 것들 모아보면 간단해요. 어둠의 방향이 있고 그리로 나아가는 강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데는 우리 육체의 욕구가 영의 욕구. 영의 욕구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욕구는 정반대의 방향을 자꾸 가리키면서 이 둘을 찢어 놓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욕망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육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육체 자체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희생을 할 수도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율동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저에게 건강한 육체가 없으면 제가 오늘 어떻게 이 한 시간 반 동안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떠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더라고. 살은 계속 쪄가지. 진짜. 지금 아직도 제 몸무게가 87kg입니다. 그러긴 해. 안 믿는다 같긴 해. 그래 만나면 자꾸 미길락 해. 얼마 전에도 그거 갖고 우리 회식하는데 신부님 뭐라고 그거 다 먹으면 내 죽는다 같긴 해. 핏줄 막혀갖고. 그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력이 남아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육체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본능에 영적인 끌림을 거기에다가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는 인간이 동물 그 이하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해요. 동물도 지짝이 있어서 왜 인꼬부부, 원앙부부 하잖아요. 자기 배우자에게 충실. 자 그렇게 한번 배우자가 생기면 물론 뭐 동물 종류 따라 다 다르지만 단성생식한 동물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면 그래요. 쪼글라 놈은 하고 두 마리 생긴 놈도 있고 별 희한한 게 다 있지만 통상적으로 동물들도 이 어느 정도의 그런 내적인 선한 흐름이 존재를 합니다. 다른 동물들이 고통받으면 같이 아파하고 구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움직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낯술 머뭐해야 된다고 애미 애비도 못 알아본다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육체에 자신의 욕구를 맡겨버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적 쾌락에 빠져들 때, 물질적 탐욕에 빠져들 때, 형제 간의 우애, 뭐 가족 간의 일치 이딴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렬하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는 저항을 하셔야 된다. 얼굴에 화장도 적당히 해야지. 시뻘가이 치발이고 흐이 치발나가 누구한테 잡으려고. 마 남편이 마 됐다 고마 가자 하는데도 성당 가는데 마 이제 마 성당 지각할 파인데도 마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가 어떤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가, 누구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올바로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갖고 겁납니다 어새는. 뭔 소리를 뭐 하겠다. 뭐마 하마 저 신부가요 저거 내 얘기야 하면서 막 그래. 무섭다. 자,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욕망의 육체를 따른 사람들과 주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자들, 자기 합리성을 지나치게 확대화시켜서 하느님의 그 전능하시고 신비로운 영역까지도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합리적이라고만 믿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 포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적당히 해야죠. 우리가 젊을 때 그럴 수 있어요. 한창 이성이 막 활달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왜 초등학생들도 어색하잖아. 할매 이거 알아? 이런 거 못 당해봤습니까? 지가 휴대폰 들고 막 지 인터넷 좀 한다고 이런 거 찾아갖고 뭐 아니면 게임 지 아는 거 새로 딱 깔아갖고 할매 요 게임 한번 해봐 하면 할매가 이거 할 줄 아나? 손도 막 메말라갖고 이거 터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손녀는 막 재빠르게 촉촉촉촉 하는데 하면 아이고 눈도 침침하니 글씨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깐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20대쯤 되면 이 이성적 능력이 막 하면서 자기도 마치 한 인격체 본래적인 인간의 완성된 모습처럼 온갖 영역을 다 활력 있게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교만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느님이고 자시고 없는 거야. 지 생각이 신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래야 되는데 하느님은 보이긴 해. 구약에서는 뭐 싸우고 하이긴 해. 이게 뭐 신도 아니네. 지가 신 하나 만들람. 지가 세상을 창조하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늘 상기해야 됩니다. 그 한계성을 늘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에 대한 본래적인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고 엇길로 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제가 생각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이단에 빠지느냐? 그 사람들이 뭐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성종교에 대해서 실망을 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단은 그들이 따라올 만한 조약돌들을 한 개씩 놓아줍니다. 징검다리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 대학생활의 그런 외로움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선한 모양새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도전거리를 줘요. 네가 일단 우리 팀에 속했으니까 이 정도는 배울 수 있지 하고 세뇌로 이끕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세뇌가 되기 시작할 때는 이제는 본류를 깨는 움직임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가서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대적해서 뭐 이런 활동을 해. 이게요 어디에서 쓰는 방식인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남미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있습니다. 까르텔이라고 하죠. 까르텔. 그 사람들이 조직원을 모을 때 처음에는 으쓱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생 때부터 시작돼요. 왜 우리 일진 있잖아요. 일진이 왜 시다바리 하나 아들 하나씩 자기 그룹에 끼우는 건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가한테 뭘 뜯어내려고 가가 돈이 많아 하거나 하여튼 뭐가 쓸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지가 희발이가 없는 안데 그 일진 그룹에 뜩 끼갖고 학교를 한번 뜩 가보면 이게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다들 존경하는 눈빛으로 오 하고 쳐다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겠죠. 처음에는 신호등 부수기, 도로 표지판 파괴하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너는 등급 1. 그러니까 뭐 1에서 한 5등급이 있다 하면 먼저 5등급. 그 다음에는 또 뭐 누구를 학교에 그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아를 후드려 패기. 그렇게 해서 폭력적인 성향을 길러서 네 등급 4, 3
2. 처녀 아이 성폭행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는 결코 못 빠져나옵니다. 이단이 위험한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 처음부터 나빠 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 슥 끼어들어서 성경 모임에 우리 레지오 활동에 본색을 싹 숨기고 모략, 계략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죠. 실은 이만희가 보혜사인데 처음부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게야. 근데 그만큼 진도를 빠져나가 있으면 이미 세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이성은요 의외로 약해요. 그래서 최면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최면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누워서 지가 뭘 막 보고 있는데 몸은 안 일으켜지고 우리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세뇌를 그렇게 강하게, 근데 좋은 세뇌면 괜찮아. 참된 길로 이끄는 그런 쪽에 그런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올바른 가르침이면 그건 세뇌가 아니라 입금이죠, 입금. 근데 문제는 이 길은 세뇌라니까요. 세뇌당하고 나면 이제 세상이 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착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애걸복걸 안달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유지하고 또 주변에 그런 선교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만 14만 4천 명에서 퇴출당하고 지옥에 갈까 봐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두려움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두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비추고 어둠의 안 좋은 점을 가르쳐주죠. 두려움으로 선교를 하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는 사이에 약속된 시간이 됐어요. 내가 할 줄 알았다. 내가 얼마 못 가르칠 줄 알았다. 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